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늘은 따뜻한 날씨를 맞아서 좀 화사하면서 컬러풀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벤더 컬러의 반짝반짝한 글리터를 활용한 컬러풀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베이스를 해볼텐데 오늘은 라벤더빛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무드로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 단계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로 좀 톤업을 시켜주고 화사한 톤의 파운데이션을 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르블랑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보겠습니다. 칙칙한 부분들이 약간 커버가 되죠.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가볍게 바른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제가 요즘 요거에 꽂혔어요. 너무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컬러도 화사하고 랑콤의 땡이돌 울트라 웨이인데요. 기호 02번입니다. 제가 파데는 정말 잘 안 바꾸는 편인데 요즘에 계속 요걸로 쓰고 있어요. 플랫한 브러쉬로 빠르게 펴바르는 게 이 파운데이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남은 양으로 조금 더 화사한 분위기를 넣기 위해서 이제 컨실러를 써볼 텐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셀프 세팅 컨실러 22번 핑크를 살짝 넣으려고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로지 컬러를 조금 믹스할 거예요. 전 눈밑, 앞볼 오늘 눈두덩이에 라벤더가 확 올라갈 거여서 깨끗하게 도화지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컨실러 펜슬로 작은 잡티 커버도 해볼게요. 그 파운데이션이 핏되는 느낌이라 끈적끈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좀 화사한 느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디올 스킨 누드 에어 루스 파우더 요걸 써볼 건데요. 12번 로즈 핑크 컬러예요. 그냥 화사해지는 느낌 정도? 이 화사한 컬러를 쓸 때는 쉐이딩이 너무 다크하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해놓고 완성된 후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윤곽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 가볍게 쉐이딩을 했고요. 이런 노즈 음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화려한 느낌이기 때문에 콧대를 안쪽으로 감싸와서 살짝 샤프한 느낌으로 잡을게요. 눈썹도 살짝 음영을 넣어놓을게요. 좋아하는 음영도 넣어주고 오늘 립을 글로우하게 할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글로우한 느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입술 외곽에 립 라이너 대신에 이렇게 음영감을 주면 좀 더 벌써 도톰해 보이죠. 자, 이제 드디어 라벤더 컬러를 넣어볼 거예요. 저 요 컬러를 사용해서 섀도우를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아주 매트하면 이런 컬러감 발색이 조금 약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축축한 상태로 두면 이 섀도우들이 얹어지면서 약간 다크하게 변해요. 여러분들 밀가루에 이제 반죽하려고 물 떨어뜨리면 탁해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놓고 이 컬러를 먼저 써볼 거예요. 네, 완전 보라색이야 하는 컬러죠. 오늘은 컬러를 넓게 눈 두덩이까지 다 연출해서 바를 거예요. 반대쪽도. 그 다음에 언더도 풀로 발라줄게요. 보랏빛을 조금 더 넣어보고. 맥의 데즐 섀도우 리퀴드 Not Afraid to Sparkle. 스파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를 발라볼게요. 요런 컬러인데 이 눈두덩이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어떤 스파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투명한 빛에 요런 컬러면 좋겠고요.
머지의 블랙문 라이너로 먼저 메워볼게요. 라인은 블랙 라이너로 리퀴드 라이너로 써줄게요. 과하지 않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이제 앞라인도 시원하게 열어주고요. 오늘은 라인 블렌딩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이건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사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조금 화려한 느낌의 D가 강조된 속눈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 스타리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의 13번 파우더로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하이라이터 같은 걸로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포라에서 산 후다뷰티의 뉴 누드 팔레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랑 좀 섞어서 이 언더를 플럼 느낌을 좀 더 넣어줄게요. 제가 립을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 것들 할게요. 여기에서 생각해놓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메이크업 포에버의 100번 아티스트 립 블러쉬를 네 번째 손가락에 살살 묻혀서요. 컬러감을 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나스의 립 라커인데요. 글로스 같아요. 근데 이것도 펄감이 있거든요. 발랐을 때 너무너무 영롱하고 예쁜데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살짝 쉐이딩이랑 믹스해서 너무 다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콧대 앞라인 같은 부분 홀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라벤더가 붕 뜨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라벤더랑 살짝 섞은 다음에 끝을 조금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에 턱 끝도 느낌을 조금 주고 이마도 느낌을 같이 볼을 이렇게 털면서 넓게 이런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위쪽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주고 언더는 뭉치게끔 숱이 많아 보이게 언더 속눈썹은 엘라시아에서 5mm짜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언더용으로 자주 붙이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쪽 붙였는데 훨씬 풍성해졌죠? 브로우는 진짜 약한 느낌으로 얇게 그릴 거예요. 브로우의 중간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세팅된 느낌의 브로우는 이 섀도우를 촌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뭔가 라인을 잡거나 대칭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그러면 또 눈도 더 강조되고요. 눈썹 픽서 같은 거 있어요. 투명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것도 괜찮고 이걸로 브로우 결을 이렇게 올려서 눌러줍니다. 라벤더를 앞머리를 조금 더 짙게 잡아주고 이런 다크한 그냥 블랙 섀도우 같은 걸로 앞머리만 조금 더 잡아줄게요. 언더만 사이사이 눌러서 아까 그 맥의 글리터를 요 앞라인만 조금 더 강조해서 발라볼게요. 더 이렇게 강조해주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으로 발라볼까요? 요 쿠키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강하게 줘서 스펀지로 살짝 쓸어주면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특별한 날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기에 좋을 라벤더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꼭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아도 조금 조금의 포인트들을 응용하셔서 요즘 축제 기간이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 많은데 여러분들 특별한 날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미, 카카오 풀침 미 하시고 생방도 보러 오시고요. 따봉 미도 해주세요.